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5.18 민주묘지에 오늘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이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참석자 규모도 커졌는데요. 지난해보다 천여 명 더 많은 3천 명이 초청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지난해보다 천여 명이 많은 3천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9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소속 의원 전원이 특별 편성된 KTX 열차로 광주를 찾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광경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기념식을 찾습니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이물위안행진곡을 자창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모의 발길은 어제부터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도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로는 처음으로 추모식과 전야제에 참석한 전 씨는 5월 어머니들도 만났습니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여야 정치권 및 각계 인사와 함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참여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